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19학번 최다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20학번 김시우입니다. 고등학교 때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뭘까 하는 관심이 생겼고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경영학과에 오게 되었어. 저도 선배랑 비슷해요. 어렸을 때부터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텐데 돈은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들, 예를 들면 경영 전략, 마케팅, 조직 관리, 생산 관리, 회계, 재무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맞춰 나갈 수 있어서 좋아. 학교 생활은 MT와 체육 대회, 경영제 등 행사도 많아서 동기와 후배들과 재밌는 추억도 많은 것 같아. 경영학 과목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알게 되었고 학생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너무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 있는 인재개발원이나 학술정보원 같은 취업과 어학 관련해서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 그런 프로그램들을 들으면 상지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상지 스터디 그룹이나 튜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기나 선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학교에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 많아서 경험도 쌓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원주 혁신 도시에 좋은 국가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로 지원할 수 있어서 여러 선배님들이 공기업으로 취업하고 있어. 또 선배님들은 금융기관이나 공무원으로도 많이 진출해. 경험은 어디에든 필요하니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선배님 말씀처럼 경영학은 어떤 기업에서든 필요한 학문이니까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고민해보려고요. 경영학과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진출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입학을 고려하는 친구들의 1학년 때에는 학점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진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차근차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꼭 우리 학과의 다양한 경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많이 사랑해주세요.